안정적으로 위험이 와도 그 위험을 이겨나가면서 하는 침착함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. 예. 아무래도 이제 해외 투어를 다니면서 좀 경기력 좀 더 많이 늘지 않았을까. 네. 코스 공략에 대한 것도 배웠을 거고 이런 환경에 대한 컨디션 또 자연스럽게 이제 좀 더 잘 적응을 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. 예. 그러니까 보니까 좀 코스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좋아졌고 또 한 가지 한 것은 양재한테서 경기하다 와서 바로 지금 중지잖아요. 여기서 적응 잘하는 모습도 굉장히 보기 좋네요. 예. 더군다나 오래간만에 김아림 선수가 국내 대회에 왔을 때 또 마침 또 갤러리 분들이 정말 많이 와 계시고 그러니까요. 또 쇼맨십 하면 김아림 선수인데 참 멋진 셀레브레이션으로 이제 우승까지 한 호를 남겨놓게 됐습니다. 이소미 선수도 사실 이 바람에 좀 강한 선수죠. 네. 제주도에서 매년 훈련을 해요. 겨울에 첫 우승을 영암에서 했었고 네. 제주도에서도 우승을 했었고 바람에 굉장히 강한 이소미 예. 선수인데 이번 대회는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. 와. 야 정말 정말.